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공수 인사.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여기 뭐지?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뭐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왔어요. 시작. 재미난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온 이야기가 왔어요. 들어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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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야기는 시작. 와. 빨간 요술 바가지. 오,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일본 이야기예요. 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일본 사람 같이 그려져 있어요? 네. 어, 그래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봐요. 네. 일본 사람 같지 않은데. 옛날 옛날에 미우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은 욕구예요. 그런데 미우와 욕구 부부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거짓말 하지도 않고 또 이웃과 사랑도 나누면서 아주 정직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부부였는데 그 부부는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돼갖고 잘 살게 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볼 수 있죠? 예. 오군이라는 마을에서 욕구 부부는 살면서 아주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강가에 가서 머위를 뜯으려고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 가서 머위를 뜯고 또 그걸로 나물을 해서 밥을 먹고 죽을 끓여 먹고 또 강가에 가서 머위를 뜯고 하는데 그날따라 머위를 뜯으러 강가를 갔는데 머위가 뜯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뜯어야지. 또 강가를 좀 올라가서 또 조금 더 뜯어야지. 아니야, 조금 더 뜯어가고 가야지. 그리고 또 한 발, 두 발 올라가서 보니까 머위나무, 머위 이파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머위를 더 뜯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조금 더 올라가 볼까? 그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 이제 그만 뜯고 집으로 가야겠다. 머위 나무가 너무 귀하다. 아, 그 나무를 많이 뜯어다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그냥 가야지 하고 돌아서는 커다란 검은 대문이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왜 대문이 있지? 이상하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까? 대문은 살짝 열고 들어갔어. 어, 그런데 그 안에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보라 꽃 정원에 아주 예쁘게 멋있게 정원이 착 꾸며져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지? 계세요?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 에이, 현관을 열고 들어가 봐야지. 계세요? 현관을 딱 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관 가운데 난로에 불이 활활활 터 있는 거예요. 어?
풀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있고 난로가 펴있는데 풀명두가 있을 건데 와 너무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구나. 와 저기도 아름답고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안 되겠다. 한번 안방을 가볼까? 안방 문을 싹 열었어요. 어? 거기에도 아무도 없어요. 어? 사람이 없네.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방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게 너무나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도 좋은데 아 그럼 한번 부엌에 가볼까? 그래갖고 부엌으로 가봤어요. 부엌을 가니까 어? 냄비 위에 찌개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식탁 위에는 맛있는 게 진열이 돼 있어서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과일도 있고 어머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도 욕구는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없지. 너무 아름다운 집에 좋은 것이 너무 많지. 아우 무서워. 왜 갑자기 무섭지?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고 대문 바깥으로 나왔어요. 아우 너무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은데 아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네. 이렇게 머위 나물 뜯은 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그 머위 나물을 삶아서 맛있게 신랑하고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 집 구경한 것이 너무 나 혼자 생각하기가 너무 아름답고 또 좋고 해서 이웃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머위 뜯으러 강가를 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좀 머리도 더 뜯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커다란 검은 대문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갔는데 세상에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도 진열 잘 돼 있고 정원도 잘 돼 있고요 나무도 멋있고요 방 안에 가보았는데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냥 보기만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욕구도 거짓말을 해요. 세상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머 세상에 아니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욕구는 마음속에 담고 그래 내 말을 못 믿는구나 하고는 아이 강가에 가서 빨래나 할까? 그러면서 빨래를 주섬주섬 바구니에 담고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 가서 빨래를 피누치도 하고 방메기질도 하고 깨끗이 빨고 있는데 갑자기 강 위쪽에서 빨간 바가지가 동동동동동동 떠내려오는 거예요. 어? 저게 뭐지? 야 빨간 바가지인데 아 강가가 넓은데 저게 떠내려오는데 나한테 손에 안 닿고 아 저게 뭐지? 야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고 물을 빨래를 하다 말고 나한테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물을 물장구를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바가지가 욕구 있는데 우는 거예요. 빨간 바가지를 잡아서 보니까 빨간 바가지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조그만 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 바가지 참 예쁘다. 이게 누구 걸까? 강가에서 떠내려온 걸 보니까 야, 내가 집으로 가져가야지 라고 그걸 가지고 빨래를 다 한 다음에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이 빨간 바가지를 어디다 쓰지? TV 옆에 놓을까? 아니야. 창문 옆에 올려놓을까? 아니야. 어디다 놓지? 아, 부엌에다 갖다 놔봐야지. 부엌에다 갖다 놨는데도 아니야. 그럼 어디다 놓을까?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야, 쌀바가지를 쓰면 딱 맞겠다. 그러고 쌀뚝에다가 쌀바가지를 탁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쌀뚝을 쌀이 조금밖에 없을 건데 그래도 쌀을 떠서 밥을 해 먹어야지. 쌀이 가득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아가씨, 여보, 당신이 쌀을 팔았다 놨습니까? 아니요. 제가 무슨 돈 있다고 쌀을 팔았다 놉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쌀을 떠서 밥을 해먹고 또 쌀을 떠서 맛있게 밥을 해서 먹고 쌀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새신랑님? 그럼 밀가루에 있는 독에다 한번 넣어볼까? 하고 바가지 밀가루 있는 독에다 싹 넣어봤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밀가루에 가득 있는 뭐예요? 와, 너무너무 희한하다. 이거 요술 바가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아무 데나 놓아도 막 뭐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같고. 그래서 쌀이 가득 차면 떠서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도 나누어주고 또 밀가루도 또 떠서 이웃집에 없는 집에 나누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 욕군네 부부는 마음씨도 착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더니 저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봐. 야, 그런가 봐. 우리도 마음씨 착하게 살면은 아마 욕군네 가정처럼 아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욕군네 가정은 그 오군이 마을인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요술 바가지. 예. 근데요, 일본 지진 많이 나잖아요. 응, 지금 많이 나요. 근데 이거 폭발도 많이 났는데 폭발. 폭발도 많이 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폭발이 많이 나가지고 온천도 많아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이웃나라 라을인지. 근데 동화들은 더 옛날 얘기랑 똑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어낸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머니는요, 옛날 이야기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죠? 지어내는 건 없어요. 옛날 속담 이야기 있잖아요.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어요? 네. 와, 지난 이야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배. 오. 또. 배에다가 다리 만든 거. 배에다 다리 만든 거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야, 이야기 잘 들었구나. 임금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떤 훌륭한 선비가 임금님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를 놓고 다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안 흔들리게 오래 걸리고 또 그리고 승진할 때 안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임금님이 수원을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차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배를 다 모아서 그 위에 나무 널판을 넣어갖고 만들었다는 이야기. 오, 그 제목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네. 전 기억 다 났어요. 오,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얘가 말할. 오, 그래요, 예. 말해서 저가 조금 기억나가지고 기억 안 나요. 네, 할머니가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러면은 기억이 빵 하고 날 거예요. 그쵸? 나죠? 네. 와, 시작! 한강의 다리를 놓은 선비. 와, 정말 이 한강에다가 다리를 놓은 선비. 할머니가 이것만 보아도 기억이 딱 하고 나죠? 네. 오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끝났어요. 시작! 재미난 이야기가 끝났죠. 즐거운 이야기가 끝났죠. 지혜를 주는 이야기 잘 들어봤죠. 사랑으로 시작.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고마우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오, 눈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눈눈눈 책을 먹어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입입 양치하고요. 기기기 이야기 들어요. 머리머리머리 머리, 머리, 선생님 생각 가슴가슴가슴 가슴, 가슴, 친구들 사랑 손손손 깨끗이 씻고요. 아빠 다리 아세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학진흥원을 통하여서 이야기 할머니라는 너무 옛날 동화 이야기, 또 전설 이야기, 또 속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는데 너무나 너무나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사실적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할 때 아이들은 할머니 이거 정말 진짜 이야기예요 할 때 저는 옛날 옛날 속담 이야기, 진실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할머니는 이야기한다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으면서 또 지혜도 커가고 듣는 귀가 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그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변화되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들이 답변할 때 그 옛날 조상들이 계승하던 거를 이어서 아이들한테 들려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눈빛만 봐도 아름답잖아요. 그 눈빛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또 그 아이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아이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아이들과 또 제가 이야기 할머니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들려줄 때 또 그 아이들이 귀가 열리고 또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저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렇게 국학진흥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그 이야기 할머니로서 좀 이야기꾼으로서 또 노력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손자 손녀 같고 또 밝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또 제가 또 아이들과 통하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서 아이들과 또 이야기, 또 제가 건강할 때까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일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